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 쓰게 앉게 하시사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남을 섬기고 종 되게 하시어 만족 속에 살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애국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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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행복합시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은 말쓰게 앉으셨는데 가짜들은 보면 지금 여러분 웃지 못하고 있는 분, 안 기쁜 분, 자기가 자기 인생 망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자손 다 망칩니다. 그 왜 안 기쁘냐? 지 욕심 때문에.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 그 욕심 때문에. 아멘. 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욕심 그게 뭐냐? 악이요. 악. 아멘.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분? 언제? 말석에 앉을 때까지 고생식이요. 아멘.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석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믿음이요. 근데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다 좋다 말썽이 앉기 싫어서 기분 나쁘고 뭐 안 좋고 좋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손들요 처절하게 교회 안 가려고 해. 부모하는 꼬라지가 자식을 자꾸 잡아먹는데 어느 누가 교회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2000년간 예수 믿는다 가다 아무도 안 믿어요. 한국도 벌써 예수 믿는 집에 자녀들 교회 안 가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죽지 못해 따라다니다 대학교 가면 지 멋대로요. 왜? 애비 이미가 아주 도둑놈 중에 도둑놈인데 자기 교회 못 가더라고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 누가 갈 사람 있어요? 안 갑니다. 그래 한국 교회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망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 뜻만이 영원해. 그 지금 옆에 보고 얼굴이 못 웃고 있는 사람 보거든. 아 이게 내 모습이나 옆으로 한번 보시면서 웃고 삽시다 이래. 예, 옆에 보고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요. 웃고 삽시다. 근데 여러분 안 웃는 분은 아멘도 안 나와요. 아멘 안 나온 분은 하나님이 너 도와주겠다고 하니 난 도움 안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다. 네 생각 행동 내가 다 함께 너와 네 자손 3,4대 내가 지켜주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뭐 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듣기 싫다 하는 게 나올 때는 그 사람 벌써 자기 망치고 자식들 다 잡아먹고 있어요. 참말로 불쌍해요. 여러분 세상 사물을 바르게 분별한 사람이 누구요? 전도서 8장 1절 간사히 바뀌어야 되잖아. 그전에 옳고 그런 걸 몰라요. 무슨 요인에 뭐 분별 요인에 논설 요인에 판단 요인에 몰라요 몰라. 세계 어느 종교 교주, 어느 철학자, 하나님은 전부 로마 3장 4절 전부 거짓말쟁이 이렇게 했어. 거짓말쟁이가 뭘 옳게 알아요? 참말로 한심하고 딱해요. 뻔뻔스럽기가 정말로 짝이 없어. 여러분 이 새벽에 누가 돕습니까? 그래 그 말을 우습게 이기는 인간이 그게 사람이요. 그놓고 뭐 다른 종교 믿어보겠다고요? 얼마나 거짓말쟁이면 거짓말 그런 데를 믿으러 돌아댕겨. 자 로마서 3장 4절 찾아봐.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지. 사람이 한데 그걸 뭘 찾아 뭐 믿으러 돌아댕겨. 전능한 하나님이 돕겠다는 이 시간을 우습게 이기면서 우습게 이기면 잠언 13장 13절 반드시 망합니다 그거. 아, 정말로 딱하고 한심해요. 아주 무슨 세계적인 학자라고 TV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똑! 천하병신 꼴값 한 짓 하고 앉았어. 말도 아닌 소리를 해요. 우리가 들어도 말도 아니고 거짓말 덩그리인데 그걸 어떻게 듣고 앉았고 그게 훌륭한 사람이랍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21세기 이렇게 학문이 많고 많이 가르치고 철학도 많고 종교도 많다는데 막상 내 자신이 날 보고 할 수 있는 소리가 뭡니까? 남 보고 한마디로 무슨 말하라면 무슨 소리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미국서 내 본 거요 신문에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사람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랍니까? 질문한 게 훌륭하게 살랍니다. 훌륭이 뭐가 훌륭이요? 숭늉 마시는 소리요 뭐요 그게? 훌륭이 뭔지도 모르면서 추상적인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테레비 기자가 또 질문해야 될 거요. 훌륭이 뭐요 해야 될 긴데 뭐 질문도 없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뭐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한마디로 그래 자기 자신 보고 남 보고 할 소리 아니라 내 팔자 고쳐야 된 게 날 보고 할 수 있는 소리 뭐며 내 자식이 할 수 있는 소리 뭐고 둘도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소리가 뭡니까?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줘. 돌아댕김이 그것도 모르고 돌아댕기니 그 말만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개밥이고 뭐고 다 좀 먹고 앉았어. 그래 놓고 안 된다. 안 되지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돕겠다는데도 니까지 이놈이 돕나 하고 아멘다는 거 안정기 무슨 도움을 받아 저주를 받지. 아멘. 참 한심한 일 아니요. 아멘. 아 열차를 타러 갔으면 돈 주고 표 사서 열차를 타야 될 거 아니요. 아멘. 이놈 기차 니가 날 뭐 태워줘 하고 앉았는데 그거 어떻게 탈 거지가. 아멘. 그런 게 다 가는데 지 혼자 못 가는 거지 뭐.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되고 자식이 안 되는 분 딱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안 되고 자식 안 되는 사람 얼굴 보세요. 시커매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절대 안 해요. 아멘. 기쁨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안 되고 자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래요. 아멘. 그런데도 그걸 못 갖춰요. 아멘. 그래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먼저 도와주셔서 내가 감사할게. 하나님은 아니요. 너 고기 뱃속에 들어 감사할 수 없는 연하야. 아멘. 고기 뱃속이지만 네가 먼저 감사해라. 아멘.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런데 감사를 안 해요. 아멘. 그렇게 도움을 못 받지. 아멘. 성경을 왜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는지 몰라. 아멘. 성경을 거꾸로 하는 건 속에 귀신 든 거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 아니요. 아멘. 당진 것들 아니요. 아멘. 성령 못 받은 자 아니요. 아멘. 그걸 갖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 놨는데도 몰라요. 아멘. 여러분 개보다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딜 도와줘. 아멘. 사람 돼야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은 가고 싶다 하면서 그래 대도 안 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가짜 교회 가면 목사 장로 권사 꼭 할라게 왜? 거기 천국 가는 줄 알고 천만에 목사 장로 권사 자식들 더 문제가 더 많아. 왜 그러냐? 아멘도 안 하는 귀신들한테 누가 해줘? 그러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 생각 행동 다 안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면요. 안 되는 사람 보면 꼭 자랑하려고 덤벼. 아멘. 꼭 안 되는 인간들 보면 자랑하려고 덤벼. 아멘. 왜 이렇게 이렇게 좋았는데요? 그럼 저는 가지. 너 귀신 아직 들어도 한참 들었구나 너. 아멘. 하나님께 내 되게 얻어맞아 너 버릇 꽂히겠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뭐 안 된다는 분 보세요. 곧 죽어도 뭐 자랑하려고 덤벼. 주 예수도 십자가 자랑하려면 내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요. 고린도후서 12장 그 자랑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자랑은 안 하고 엉뚱한 자랑하려고 덤벼. 거의 처절하게 죽습니다. 유럽이 2000년간 예수 믿고 다 망하고 없어요. 하나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 자리 가려고 왔나요? 우린 잘 되려고 왔지요. 이 새벽에 돕겠다는 도움 내 도움 받기 위해서 왔지요. 자, 그 도움을 누가 받느냐? 뭐 로마서 3장 4절 찾아서 읽고 갑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이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 사람은 다 뭐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돌 던지고 흉볼 사람 없고 너도 나도 큰 소리 칠 사람 없고 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흉볼 게 없다 이 말이요. 피차 날 세울 건 있어도. 그
근데 뭐 잘났다고 금방지기 넌 잘나고 나는 못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잘난 척하는 건 아예 안 써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이요. 그런 건 안 씁니다. 아멘.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나 시키려고 해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를 하나 시키려고 해도요. 그 사람을 시키려고 보면 틀리먹은 게 10가지가 넘어. 그럼 그 놈을 시킬 수가 없어. 그 중에 저거는 병신 같지만 틀린 거 한두 개 뿌이라. 그 사람을 시키면요. 이기 가서 개욕을 먹어도 펴대고 앉았고 웃고 앉았고 무슨 욕을 해도 그냥 웃고 앉았고 10가지 틀린 건 지 똑똑청 하는 건 가면 싸움만 하고 와요. 그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왜 천하 병신 같은 거 뭐 뽑았는고 했더니 가만 갈수록 그게 암이에요. 아니 뭐 사도 바울 같이 똑똑한 놈 하나 뽑아놓으면 좀 죽는가? 막 그런 건 절대로 안 뽑아. 이상하다 했더니 그런 인간은 가면 자존심, 존심이 딱 있지. 아주 살이 따지 쌓지. 그렇게 가는 데마다 싸움만 붙고 문제만 일으켰지. 해결을 못해. 그런데 예수님 제자같이 병신 같은 거에 개욕을 해도 참고 앉아. 이거는 일을 해요. 여러분 뭐가 안 풀린다? 귀 똑똑 들어가는 거. 절대로 그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뭐 많이 가르친 다음에 이게 이상해. 많이 가르치면 사람 될 줄 알았지. 큰 도둑놈은 됐지. 사람 안 돼. 무슨 소리요? 우리나라 보세요. 처음엔 대학교 총장들 부정 입학식 있다고 잡아엮게 하다가 너무 많아서 중단시키고 말디만은. 그 다음에 좀 배웠다는 뭐 변호사, 판사, 검사들 또 한참 하디 뭐 때치우디. 요즘 의사 훌쩍이 시작하는데. 그럼 배운 것들 왜 이렇게 난리요 지금? 잘못 배웠다 이 말이요. 배운 것을 그래도 안에서 배워야 되는데 밖에서 배운 게 저주 재앙만 배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멘도 안 나는 귀신 들린 거 거기 지 자식을 지가 잡아먹고 자기를 자기 잡아먹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주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옆에 있거든 보세요. 남에게 도움 주는가. 밤낮 가면 귀신 노릇해요. 꼭 그런 게 듣고 댕기는 게 뭐더냐. 원망, 불평, 귀신 소리 이런 것만 듣고 돌아다녀. 끼리끼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옆에서 누가 귀신 소리하고 무슨 소리 하거든 당장 그 벼락을 쳐주러 가는 게. 그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3장 잘 아시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찾아요. 뭐 우리야 잘 키웠어. 잘 키운 다음에 뭐 무슨 재앙 불행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그게 잘 키운 거예요. 그래놓고 아멘 안 하고 말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죽지 못해 아멘 하고 앉은 거 그거 하나님 모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아멘 내가 못 받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래놓고 뭐가 돼? 자, 이 새벽에 하나님 돕는데 어떤 사람을 돕느냐 이 말이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주님의 대신에서 읽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에 제발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안 하면요 아멘 할 때까지 고생시킨다. 요게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이요. 그러니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 받는 그걸 안 받으면 아멘 해야 받는데 안 받으면 내가 네가 복 받을 때까지 고생시키고 끝내 안 받으면 지금 없애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받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아멘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싹 꼬이면은 뭐 저 한 사람 아멘 하든지 말든지 내비를 두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그 싹꾼을 어떻게 내비를 둬요? 하나님이 싹꾼을 안 내비를 둬요. 지옥 보내고 말아요.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 너 복음 전했다고 천국 갈 줄 아나 너? 네 몸띠 아멘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네 몸띠 존들한 거 내가 지옥 보내고 치운다 그랬어.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야 되지. 자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누구 하나님의 나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시편 46편 5절 도와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모르거든. 새벽에 도와주는 이것만.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은 내일 새벽도 새벽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유되고 핑계 잘 되는 사람은 오늘도 안 나오지만 내일 새벽도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준다 소리를 네 혼자 잘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얘기지요. 말씀을 우습게 얘기니까 고생을 시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신명기 28장 20절처럼 돈 자꾸 뺏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기가 돈이 자꾸 들어가야 되네. 고불사 하나님께 이제 얻어맞는 중이요. 그래서 돈을 자꾸 돈 쓸 일이 병원에가 생기고 뭐 넘어져서 생기고 무슨 사고 나서 물리 돈을 물리주고 생기고 돈 들어갈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래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몸에 연병을 주요. 연병 주면 천 없는 것도 돈 까먹으로 댕겨요. 주사마자 고문당함이 되어로 댕겨요. 그렇게 돈을 까먹고 돌아댕기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지기빌이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돈이 더 가는 일이 생겼다 하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도움 받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 뺏어오고 왜 나에게 뭐 연병을 치가 나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돈이 더 가게 만드느냐. 빨리 깨닫고 오라고.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행동으로 옮겨 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 내가 나를 보고 할 수 있는 소리가 뭐며 내가 내 자녀 보고 할 수 있는 소리가 뭐며 남에게 할 수 있는 소리가 뭐냐. 귀신 들리고 망하고 저주받을 건 저주 소리를 해요.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소리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명철이요. 여러분 명철이 없으면 100% 지옥이요. 잠언 21장 16절 찾아봐요. 그러니 뭐가 천국 가고 뭐가 지옥 가는가도 모르고 여러분 저주를 받고 복을 못 받는 거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34절의 기록이요. 자 지금 찾은 거 읽읍시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가리라. 아멘. 교회 돌아댕기고 장로 목사 근사 오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이 명철한 마음 없는 건 전부 지옥이라 변했어. 그러니까 그 기초. 그러니까 남 보고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소리도 명철한 마음 가지라. 남 보고도 너 명철한 사람 되라. 그 이상 더 할 거 없어요. 그거 안 하는 건 전부 악인이에요. 훌륭한 사람 되라. 그 훌륭한 게 뭔데? 지도 몰라요. 그따 소리, 그 구름 잡는 소리 그런 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소리 듣고 뭐 훌륭하니 뭐니 짐승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벌써 그건 저주받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박사학위 아무리 받아봐야 초등학문 박사 그놈 가지고 유치원 박사 뒤집어 썼다고 어덕거리고 돌아다니봐야 기망우고 나라 망친다고. 고린도 전서 3장 19, 20절이에요. 회사 취직 회사 다 망쳐. 그런데도 뻔뻔스럽고 책임을 안 질라 그래. 그게 하나님만 지적해줘요. 자 여러분 명철 마음 없으면 지옥이요. 명철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대로 댕기니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안 나오는 거 그 저주뿐이에요. 이 아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나와요. 그게 고린도서 1장 20절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새벽마다 와가 저주만 받고 가요. 근데 그 이상한 것은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지 혼자 빨래 했는데 세탁을 했는데 손님한테 밤낮 욕 먹고 돈 물려주기 바빠. 그 따위로 빨래 한 사람 그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세탁소 하다가 망해요. 돈 물려주다 망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시도하게 하면 안 나오지요. 그 스스로 알 거예요. 왜 그래 안 나오냐. 회개를 안 했거든. 했는데 그건 니 혼자 인기지. 하나님께 제사함을 못 받았어.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너는 한다고 해서는 하나님이 제 용서 안 했어. 너 바로 안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4단계 회개를 바로 한다고 해도 이런데 4단계 회개 없이 회개해가지고 어디 용서받을 때가 있어요. 누가 용서한다고 성경에 해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한 구절만 부인해도 너 지옥이다. 계시록 22장 18, 19절이에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 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한다 그래요. 자, 보세요. 어제 저녁에 내가 뭘 먹었는가 하여튼 저녁을 내가 먹었어요. 뭐 해놔놓은 거, 차려놓은 걸 내 혼자 찾아 먹었는데 오늘 12시 전부터 한 10시 대에서부터 일 나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2시, 3시 대에 또 배고파서 라면을 또 끼리 먹었어요. 끼리 먹는데 좀 작게 먹어야 되겠다 싶어. 좀 작게 먹었더니 목구멍이 지금 바싹바싹 말라요. 그래서 오늘 주스를 한 컵 줘서 아따 살았다 싶어 먹었는데도 목이 바싹바싹 말라. 왜 그래요? 소금을 많이 쳐먹거든. 거기다 또 양치를 소금으로 또 쳤거든. 그러니까 입이 바싹바싹 말라.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입 말라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잖아. 소금을 미기 넣으면 천암산도 물 먹는다. 여러분이 천암산도 그러다 들어가면 아멘이 나와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아멘 나와. 회개하면 제 용서 받으면 아멘이 나와. 아멘입니까? 자, 이 새벽에 하나님은 돕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같이 하면서 도와주느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이요 언제? 항상,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같이 하면 도와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도움 아니면 귀신에게 내가 넘어져요. 하나님 도움 아니면 귀신에게 넘어져. 그러면 넘어지는 시간은 재앙 저주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움받는 시간은 복받는 시간이고 이게 24시간 돼야 구원받는 데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도움이 뭐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알아. 죽이고 살리고도 하고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고 돈 주고 뺏어는 것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 그분이 나하고 같이 한다면 여러분 오늘 소원대로 다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요? 여러분 교회를 돌아다니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이 하나님 비밀뿐이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찾아요. 그리돌 성계야, 여러분 앞에 선 이 박 목사가 왜 태폐이고 편안하냐? 하나님이 이 기뻐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기뻐도록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뭐냐? 모든 기쁨 다 줘. 아멘. 모든 평안 다 줘. 아멘. 이게 믿음이요, 이게. 아멘.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 선물이요. 아멘. 그러니까 4단계 회개도 없는 가짜들 교회는 골로새서 2장 8절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 뻥땅 지옥이라고 했는데. 아멘. 그런데 귓구멍이 저주를 받아놓은 게 눈이 저주를 받아놓으니까 그런 데 가서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모르고 듣고 지옥 가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안 되는 인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복받는 사람 되면요 이웃 사랑해요. 아멘.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가 뒤숭숭하니 깎은 사람도 나오면 서로 사랑하세요. 그죠? 뭐 이 신앙생활에 관련 있는 사람도 나오면 이웃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소리하는 지부터 이중인격이라. 아멘. 4단계 회개가 아니니까 전부 이중인격이라. 아멘. 거짓말하고 앉았어. 아멘. 로마서 3장 4절 전부 거짓말만 하고 앉았어. 그럼 저는 갑니다. 서로 이웃 사랑하자 하면 저 4단계 회개하는 것 같다 싶어보면 그리도도 모르는 게 4단계 회개도 안 하는 게 이웃 사랑하자 100% 거짓말하고 앉았어. 아멘. 이 사회가 어쩌자고 그래 뻔뻔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우냐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자고요. 내가 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게
내 가족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게 부부지간 사랑도 안 되는 주제에 뭐 사랑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도 없는 것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가 무슨 사랑하자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로 뻔뻔스러워. 양심이 하인 맞아 놓으니까요. 귀신말만 듣는 사람이 되노니. 양심 하인 맞은 거는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전부 귀신말 들어요. 듣는 걸 귀신말 들은 게 내놓은 것도 귀신말 뿐이라. 여러분 사람은 양심 살려야 돼. 히브리서 9장 14, 15절 뿐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양심 살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옆에 사람 사랑하면 당신 지금 집에 문제가 많겠는데 아멘 아는 사람 문제 등거리요. 아멘 아는 사람요. 집구석 가보세요. 자식이나 자기나 문제 천지요. 그런데도 그 저주받고 앉은 거를 옆에 아멘도 안 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됐다면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아멘 소리도 안 하는 걸 안 맞다라고 내버려둬. 같이 저주받다가 지옥 가려고 이렇게 하고 기껏 지 이론에 맞으면 귀신 들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앉았어. 지 이론에 맞거든. 그런데 너무 이론하고 틀리면요 아멘도 고개 끄덕도 안 하고 그냥 이러 앉았어. 그거 저주받은 인간이요. 옆에 사람 자기 집안 괴롭히고 자기 괴롭히고 나라에 욕되게 하는 사람 거기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내가 복받는 사람이면 이웃 사랑한다면 어째 그 레벨이 두느냐 이 말이야. 자 옆에 인사하세요. 이 가짜야 아멘 하세요. 이게 참말로 살아요. 이게 정말로 살아요. 자 여러분 지금 아멘 안 나오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날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돕느냐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느냐 그래도 성기는 길밖에 없어. 4단계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새벽에 아멘이 정말로 죄 용서받아 자연스럽게 나오면 나도 내 자녀도 다 풀려. 이복 받으러 왔으니까 이복을 받고 가자 이 말이오. 이복 받고 가자. 아멘입니까? 이거밖에 없어. 응? 여러분 힘들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민영간 뭐 도 닦고라는 게 아니에요. 뭐 뭐를 해가지고 아야 자기 기따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 기뻐하도록 그리도만 섬기면 아멘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요. 로마서 1장 28절이 뭐예요? 너 하나님 두기 싫으면 나도 내버려 둘게. 그럼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두기 싫어하나? 그렇게 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고생을 한다 이 말이요. 아멘 하면 아 나도 내 자녀도 살려주세요. 건강도 고쳐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정신 마음도 바꿔주세요. 아멘 하면 준다 이 말이요. 이복 받으러 오시면 이복 받아라 이 말이요. 이복을 받자 이 말이요. 아멘이니까.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면서 왜 그래 안 되는 쪽만 그래 열심히 하느냐. 이 마음, 몸띠, 세상 모두가 전부 악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에 전부 악에 속해서 자꾸 그쪽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다 준비해가 주신다고 하면서 나하고 같이 하도록 하면 된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합니까? 기뻐해라. 항상 요 기쁘게 하면 된다. 그럼 이 하나님께 요 기쁨을 어째만 받느냐 이 말이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어째 받아요? 그래도 섬기는 길밖에 없지요. 그래도 섬기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똑바로 섬기고 바로 살면요 옆에 귀신들이 싫어해서 욕을 하다가도 시 속에 귀신 떠나고 나면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렇게 귀신 들린 것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말 그래도 양심이나 좀 살아있길 바라는데 이게 한 수 더 뜨니까 이제 막 돌 던지 다 낸줄 안 생기면 또 오전까지 싸지게 빌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언제 입느냐? 그래도 성기는 길밖에 없어.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칭찬도 좋지만 하나님의 기뻐함을 잊지 못하고 받은 건 성가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느냐, 그리스도 섬기는 걸 보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종일 기쁘시게 하는 만큼 같이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면 뭐가 안 돼요? 창세기 17장 1절 전능자인데 다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 도와주겠다가 기쁜 사람에게만 도와주니 이 기쁨이 바로 자 로마서 15장 13절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믿음이 아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7절 아니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그리스도 섬기는 거 보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기쁨 모든 평안 다 줘. 그렇게 모든 기쁨 모든 평안 다 받았는데 어째 얼굴이 시커매지고 어째 얼굴에 수심이 꽉 차가지고 아멘도 안 나고 눈만 말똥말똥 안 그러면 자불고 앉고 왜 이러냐 이 말이요. 밥 먹는 시간에 지 혼자 가서 누워 잔다고 밥 안 먹으면 집에만 고프지. 그렇게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을 이 시간 주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 섬긴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든 기쁨 모든 평안 다 줬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활 모습이나 얼굴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 기뻐요. 자, 이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도 섬긴 사람에게만 줘. 그게 믿음이요. 그리스도 섬기면 기쁨을 얻는데. 자,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은 종종 보면 갑니다. 뭐 나 이제 기뻐할 텐께 그래 병이나 고쳐주이소 그러면 기뻐하고, 우리 아 그래 잘되게 해주이소 그러면 내가 기뻐할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 밖에 살리주이소 그때 기뻐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다, 네가 감사 기뻐할 때까지 아멘. 내가 안내 줄 끼다. 아멘. 하나님하고 지금 여가 틀려.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섬기면은 하나님 기뻐함을 얻는, 아멘.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 선물로 받는 건데, 믿음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되라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여러분이 이 기쁨을 먼저 가져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러네. 그럼 믿음을 가져야 믿음대로 해준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아멘도 안 나오지, 기쁨도 없지, 걱정 그냥 하고 앉았지. 그렇게 그래도 성겨요 안 성겨요? 그렇게 사단 계기 안 했지요? 뭐 사단 계기 안 했으니까 죄를 붙들고 앉았대. 지금 안 되는 부분만요, 꼭 아마 집사님도 자녀들도 붙들고 앉았을 거예요. 나 딱 해놔놓고는 넘어질라 부러질라 또 잡아삐고 또 잡아삐고 저 웃는 분도 다 그래요 보면.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요 날복해요. 해도 해도 부모가 너무합니다. 뭐가요? 아 걱정도 안 하고, 걱정하면 망하는데 왜 해? 감사로 다음에 기쁘는데 뭘 해? 아, 가짜는 진짜를 보고 꼭 흉 본다고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 기쁘게만 하면 된다. 아멘. 그러면 내가 같이 가 도와줄게. 아멘. 그러면 기쁘게 뭐하냐, 그리스도 섬기면 된다. 아멘. 그 그리스도 섬긴 게 뭐냐, 모든 기쁨 모든 평안 다 준 그게 믿음이다. 아멘. 그러면 이 대체 그리스도가 뭔데, 하나님 비밀. 아멘. 4단계 해결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4단계 해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웃지는 못하고, 오늘 자가 도시락을 어쨌겠노. 어, 그래 내가 오늘 차비를 1,000원밖에 안 줬는데 600원 차비가 600원 하고 400원 남으면 막 올 때 자가 모지래는데 뭐라 하나님 기쁘게 하나도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앉았어. 새벽에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와 계시고 뭐로 돕냐, 그래도 뭐 성기라. 그러면 이 도움이 뭔 줄 아느냐? 네가 벌써 받았다.
받았다고 하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받은 줄로 믿고 막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준다. 그러면 도와준다.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제발 좀 도움 좀 받고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그래도 여러분 있나요? 요건 비디오 한 번만 안 보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 뱃속에 들어 사흘이나 돼서 이제 눈알 다 썩어가는 그 요나를 보고 너 감사부터 해라 줄게. 9절에 요나서 2장 9절에 너 주님께 감사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요나가 아이고 못 믿어. 나 내주면 내가 아니야, 감사부터 해. 고기 뱃속에서 감사가 뭘 할 수 있어? 다 내놔봐야 마음 뿌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했더니 나왔어. 제발 여러분도 감사하자 이 말이오.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이 도와준다. 도와준다. 이 새벽에 도와준다. 그리고만 섬기면 도와줘.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하면 감사가 나와요. 요게 진짜로 나오면 기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이제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하는데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거든. 지금 문제가 생겼지요. 문제 생겨가지고 캄캄해 모르겠는 거를 4단계에 차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내용 다 가르쳐 줍니다. 요놈이 요래 거짓말하고 요놈이 요래 거짓말하고 요렇게 요렇게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요걸 부수려고 하는데 네가 회개기도로 요만큼 요랬으니까 내가 요걸 풀어주는데 하면서 또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요렇게 하면 다 해주고 안 하면 여기서 버릇 곤칠 때까지 고생 시겠다가 너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보면 지난날 내가 부모 속썩 있던 거 그대로 와 있습니다. 부모 속썩이고 회개 안 했거든. 그거 그대로 회개해서 네가 대문 확 닫고 나갔지. 그거 회개돼서 우리 부모님 소천하고 안 계시는데 소천하고 안 계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사야 43장 24절 네가 나 하나님 괴롭혀 나왔다. 네가 나 하나님 괴롭혀 나왔다. 이사야 43장 24절이요. 그거 풀어질 때까지. 그러니 일찍이 회개 다 해놓으면 나도 자녀도 항상 기쁨으로 평탄하게 갈 긴데 왜 회개 안에 웅대를 하나 놔둬가지고 아 다리가 쑥 빠져가 부러지게 만들고 돌에 걸려 넘어져가 이마가 깨지게 만들고 왜 그래 만드느냐 이 말이요. 응?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보실 텐데 성도님들 무슨 문제 있는 거 전 몰라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무슨 재지가 이런 걸 하나 비주요. 그 비주는데 그래 어떻게 안 봅니까? 그러면 저는 아이고 주여 그거 내 죄라고 죽으라고 회개해요. 하는데 회개를 하고 나면요. 제 마음에 감사가 확 오면서 감사 예물 드릴 마음이 오면서 그 표적으로 자연까지 바꿉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협족케 아니하고 내 죄집으로 나를 수그럽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요. 자, 이 하나님이 지금 갑니다. 내가 부모님 괴롭힌 건 옛날 부모님이 딸애가 썩어가지고 곰백분도 더 썩어 백골이 진토되어 진흙이 돼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잊고 있어. 너 부모 괴롭힌 게 아니라 나 하나님 괴롭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안 풀려. 새벽에 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오셨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그래도 비밀뿐이요. 그래도 성기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4단계 해결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 아직 못 풀어놓으면 안 돼.
여러분 부모 속속이 있는데 우리 부모는 날 사랑해서 괜찮다고요. 참말로 김치국 맛이네. 그것도 변질된 김치국. 네가 너 부모 괴롭힌 게 아니고 남을 괴롭힌 게 아니고 나 하나님 괴롭혔다. 여기에서 지금 도우러 온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풀어져. 맥힌 게 안 풀린다 이 말이요. 그거 도움 받으라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속썩인 것 같은 게 바로 내 자녀가 날 속썩이면서 그 회개해가지고 풀고 하나님 도움 받으라고. 그렇게 그 자녀를 누가 고생시키겠어요? 아이고 이제 아시네. 대답하려고 하니 찔이 안 합니까? 응? 잘못은 내가 해놓고 자식들 그 괴롭히게 사회 문제야 되게. 여러분 회개하면서 깨달아 볼수록 내 부모만 괴롭힌 게 아니라 땅에 있던 내 부모들도 팔팔 뛰지만은 그 부모 돌아가고 나면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께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너 죄진 게 나 하나님을 괴롭혔어. 그래 그걸 뭐로 풀랍니까? 그래도 피밖에 없지요.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자녀들 교회 신앙생활 안 해. 유럽은 2000년 동안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 교회가 텅텅 비고 끝나버렸어. 아무리 부모가 잘 지나도 안 가. 왜? 살아있는 동안 괴로움만 줬거든. 말만 목사 장로 권사지 부모라는 게 하나님 괴롭히고 그 하나님 기업 자녀들 다 괴롭히 놨거든. 자 그래놓고도 뻔뻔스러운 게 우리요. 지금 이 시간 도와주시겠다는 거. 뭘 하면 기뻐하도록 하면 내가 너하고 같이 하면 도와주마. 뭘 하면 그래도 성결아. 그러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절 그래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다. 자 골로새서 1장 22절 찾고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에서 깨달아서 내가 부모를 속썩인 게 아니구나. 저 자녀가 지금 나한테 저렇게 불효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 이게 지난날 우리 조상이 나한테 물려준 거구나. 그러면 조상이 나한테 물려준 거 그것 때문에 나는 부모 속썩이는 악인이 됐었고 부모는 그 죄를 놓고 회개기도를 똑바로 못해 하나님 괴롭힌 걸 나 놓고 죽어놓이 그 놈이 또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지금 내 자녀들이 저렇게 속을 썩이고 있구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을 괴롭혀 놓은 걸 표적으로 그 기업이 자녀가 악물이 아니라 너 죄를 회개를 못해서 내가 그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난 내가 내 얼굴 알아요. 전에 여기 나도 많은 사람인데 사단 회개하니까 없어져버려. 이상하다 이거야. 지혜로 내가 그게 없어지니 내 얼굴이 이래 변하는구나. 아멘. 전도서 8장 1절이 아멘. 관상이 바뀌어. 아멘. 지금도 집에서 부부지간에 뭐가 안 되고 사이가 안 좋고 한 사람들 어느 쪽이 주름이 많은 거 보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찌 돼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아멘. 관상이 막 바뀌어요. 아멘. 전도서 8장 1절처럼 막 바뀌어. 아멘. 언제?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다윗이 회개기도를 많이 해서 훌륭한 성부인데 다윗의 부인은 시집 한 분 딴 데 갔다 회개를 안 해가지고 저주로 끝난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미갈이 바로 그래 죽었다 이 말이야. 뭘 말합니까? 오늘날 가정 파괴되는 데 가보세요. 상대방 둘 중에 어느 쪽인가 한쪽이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요. 아멘. 어느 쪽인가 보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난 어떻습니까? 회개 안 해서 다윗은 회개를 많이 해서 부부지간이요. 그런데 한쪽은 회개를 많이 해서 성군되고 아멘. 그 부인은 회개를 안 해서 저주로 끝나는 그 둘 중에 나는 어느 쪽을 갈랍니까? 여러분 나는 왜 아멘 안 나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문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야 감사하겠다고요. 네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주고 받을 때까지 마도 믿음을 선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고생시키겠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 그러면 내일까지 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끝내자 이 말이야. 다 용서받자, 다 용서받자, 다 용서받자. 아멘이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속썩일 때 딱 보면요, 어딘가에 깜짝 놀랄 것은, 여러분이 자녀 속썩일 때 딱 자녀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안 중에서 용서 못하고 꼴보기 싫다는 사람, 그 사람 딱 닮아 있습니다. 행동이고 말이고 얼굴이고. 그러면 지가 놀래요. 아이고, 영판 저 작은아버지 닮았네. 영판 저 큰할아버지 닮았네. 아이고, 저 말하는 게 어째 저 삼촌 같았고, 어째서 저 애가 집에 누구 같았고. 딱 고행시 재진 거요. 그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 보지 마라. 집안 보면 다 보여. 가 먼 데 있어 안 비면, 외국 갔으면요, 전화로 음성 들으면 또 그 음성 같고, 말하는 투가 그 닮고, 행동이 그걸 닮아요. 놀랍습니다. 그래 놓고 한 소리가 시도독 못하겠네, 욕하고 자빠졌네. 누가 시도독 못하는 거 그거 깨달았겠나요? 회개하는 거 깨달았겠지. 여러분 지금 보면 부부 사이 안 좋을 때요, 딱 보면요, 제일 꼴보기 싫은 그 얼굴이 된 게 죽으라고 싫지.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아이고, 제일 우리 집안에서 꼴보기 싫은 거 딱 그거 닮아. 난 죽으면 죽었지. 식은 밥긴 두 탄 먹지만 제가 꼴보기 싫은 거 마봐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뭐를? 그 사람 지금 용서 못한 거 회개하라고. 지금요, 아이들 고생하는 거 딱 보면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고행시라고 있어요, 애들이. 남편 꼴보기 싫으면요, 아가 딱 남편 고행시랍니다. 그래가 똥 남편 같이 꼴보기 싫어. 여러분 왜 해결 못하고 그러십니까? 왜 그래도 성기면 4단계 해결만 하면 어떤 모습에 어떤 제아이든 어떤 원수든 다 풀어져. 오늘 아침에 다 끝내고 돈 받아라 이 말이요. 아멘이죠. 오늘 아침에 다 그거 내재라고. 어떤 모습도 내재라고. 그 회개되면요, 보기 싫은 사람 없어져. 자녀가요, 그 꼴보기 싫은 행실 안 해요. 오늘로 끝냅시다. 제발 오늘로 끝냅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전능자가 도와준다. 그분 마음 괴롭힌 거 다 씻어버리면 도와준다. 오늘 아침이 바로 이 아침 되기 바랍니다. 서울도 됩니다. 교육관도 다 돼요.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그리도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 뭐든지 믿음 선물로 받아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며 왜 내가 기쁨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래도 된다고. 하나님 괴롭힌 걸 오늘 자백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어머니는 날 용서하고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혀 놓은 것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나한테 문제로 돌아오니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옵시고,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섭섭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 이 시간 도움을 못 받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도 이 피로 자백하며 용서 빌면 그래도 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받게 하시사. 자녀들이 지금 살 맛이 없어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 맛이 없어 절망 속에서 이거 살아 뭐하리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늘로 끝을 내게 하시오. 절망 속에 있는 자녀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나 자신도 삶의 생기가 나게 하시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감사하는 삶을 살아 모두가 다 성공하는 길로 인도받게 하소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 더럽고 추한 거 악한 거 내 집안의 재앙 저주는 끝내게 하옵시고 이제 그리스도만 사랑하여 그리스도만 섬겨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다 받아 손대로 되고 행복하길 원하는 그 심령 심령 가정 섬기는 모든 일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